자, 대장 초대석 1부 이제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번 꼭 모시고 싶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또 나름 활동 많이 하신 분이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좀 꼭 뵙고 싶었고 이분의 간단한 소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4대 부천시의회 의원 출신이시고요.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이시고 현재는 세안대학교 교양학부 초빙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재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꼭 뵙고 싶었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저도. 늦으셨는데 네, 제가 이것저것 좀 여쭤볼 건데 저희 저 코너 어떤 건지 좀 아시고 오셨죠, 그래도? 대략 알고 왔는데 그게 뭐 다 정답일지는 모르겠고 또 우리 박민서 대장님이 워낙 잘 이끌어 주실 테니까 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순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예요. 네. 자, 왜냐면 제가 자, 이재진 교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게 되면 본인 소개를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 네. 전 챙겨주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그냥 본인 PR을 알아서 그냥 하시면 돼요. 챙길 줄 모르는 제가. 자, 준비하시고요. 제가 네. 한번 멘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이재진 교수님.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천시에서 4대 의원을 했어요. 시의원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했고요. 경기도의원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때 도의원을 마칠 때가 만으로 42살이었어요. 정치 바꿔보겠다 하는 그 과한 욕심에 제가 시장을 42살에 부천시장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선에서 낙선을 했고요.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부천시장, 저는 이제 소속되어 있던 정당이 지금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뀐 정당 소속으로 시장 후보를 출마를 해서 2014년도에 부천시장 후보 출마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지난 학기죠. 지난 학기 동안에는 또 제가 그동안 박사 논문을 준비를 못해서 박사학위를 못 땄었는데요. 이번에 이거 방송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해 드디어 6개월 동안 1년 동안이죠. 지난해부터 이번 7월 달까지 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도 통과가 돼서 이제 이번 8월 달에 박사라고 하는 학위도 이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네. 아니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 유일하게 이게 저도 부천시라는 그 지역구를 보게 되면 유일하게 방송 나오신 분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또 몇 번 봤습니다. 아, 네. 부천시에 네. 부천시에 저기 지금 보게 되면 방송 나오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데. 저도 안타까워요. 그래도 우리 이재진 교수님, 전 의원님 방송 네. 나오시기 너무 반갑더라고. 아, 네. 방송 예, 조금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MBN 여기 비슷한 우리 이제 그 MBS 자회사와 같은 MBN에 한 1년 2년 정도 출연을 했었죠. 2년 정도 출연하다가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전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몇 번 그 못 갈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잘 안 부르던데요. 우리 MBS라도 자주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나와서 우리 부천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네. 그 전에 오늘 우리 이재진이라는 분에 대해서 오늘 좀 검증을 해볼 거예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경직하지 않게 할 겁니다. 너무 편안하게 네. 네. 우리 정치 시사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능 방송이에요. 네. 편안하게 그런가요? 인간 네. 이재진 누군가 네.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제가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뭐 몇몇 얘기가 들려요. 네. 듣기로는 네. 자, 첫 번째 네. 이재진 네. 착하다. 착하다. 라는 얘기 나와요. 네. 맞습니까? 아, 착하다의 기준이 뭔지는 예.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일단 성실하게 살려고 아, 성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재진 착하다. 어떻습니까? 아, 이게 뭐, 세 번째가 뭔진 모르겠지만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까지 착하다면 착한 듯 한데요. 자, 네. 세 번째. 제가 부천구 출신이시니까. 네. 부천구 출신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니까 이재진. 네. 착하다. 착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착하다만 나와요, 착하다만. 아, 착하다. 네. 뭐, 이거 어떻습니까? 그 이제 세 번을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해줬다는 거는 정말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예, 한편으로 예. 정치를 했던 제 입장에서는 사실 착하다는
이미지가 예. 그렇게 정치적인 이미지는 또 아니잖아요. 아.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제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시민들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해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던 것들이 이미지상으로 또 착하다라는 표현으로 승화가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래도 일단은 오늘은 착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네, 저도요. 자, 검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세한대학교 초빙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데 저 어떤 과목을 맡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세한대학교는 네. 충청남도 당진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목포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충청남도 당진에 이제 학교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 교양학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양 과목들을 가르치고요. 그중에서 제가 학부는 경제학을 졸업했고요. 석사하고 박사는 이제 행정학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직접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8년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리더십이라고 하는 과목도 또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가 도시라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도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과거의 역사, 오늘의 역사, 미래의 역사를 또 정리해서 가르치는 도시와 역사라고 하는 그런 과목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리더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리더십 많이들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아니면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만 자질이 또 없는 사람도 많다. 네. 리더십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키워됩니까? 리더십이 예. 뭐 과거에 이제 이게 리더십이 학문으로 이렇게 승화가 됐던 거는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었는데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 사람의 모양이나 태도나 언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현대적인 리더십은 과거처럼 특성화되어 있는 신체. 뭐 언행 이런 걸 갖고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양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요즘 리더십은 정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공감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분명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리더들이 사회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네, 네. 어때 이재진 우리 교수님은 그런 사람입니까? 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좀 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요. 그 2002년도에 부천시 의원 하시고 예. 그리고 2006년도에 경기도 의원을 하셨어요. 정확히 맡으신 직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정치하는 국회의원님들 많이 아시잖아요.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근무를 하실 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 상임위원회는 자기가 전공을 했거나 관심이 있거나 전문직으로 일했던 분야로 나뉘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부천시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는 예산을 좀 보고 싶었고 또 행정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문화관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분야를 좀 보고 싶어서 부천시 의원으로 일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기간 동안에 2년씩 2년씩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상임위원회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행정과 문화예술을 담당했었던 행정복지위원회 또 후반기에는 예산과 기획을 담당했었던 기획재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2년씩 각기 일을 근무를 해봤고요. 그리고 경기도 의원 하면서는 부천시가 문화도시래요. 그래서 정말 문화도시일까? 문화도시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도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면 부천시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 또 들어가서 4년 동안 근무를 해봤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요? 네. 네. 문화, 관광, 체육 그리고 언론, 공보 관련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했었던 상임위원회였어요. 임성원 의원님 지금 맡고 계신 거하고 틀린 건가요? 임성환 의원님이 제가 어느 위원회에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회에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문화 쪽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시의원을 했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부천시가 도시의 마케팅, 도시의 이미지를 이 도시의 위치죠. 그 슬로건을 문화라고 하는 슬로건을 그 이혜선 시장님 그다음에 그 후임이었던 원혜영 시장님이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초반에 30대 이제 초반에 시의원을 하면서 부천시가 문화도시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도시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문화를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창의도시로 바뀐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결국은 창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가 됐던 아니면 전통이 됐던 무엇이 됐던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의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의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 창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부천시가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도시잖아요. 과거에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소기업들이었죠. 우리 부천시는 중소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쵸. 저는 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소공인들이 아닌 소상공인들, 상인들이 많은 그런 부천시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평균 자영업자 비율에 비해서 부천시의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작지만 좀 알차게 부천시를 포장해내고 부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 내 고향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부천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순화시키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과 창의라고 하는 것이 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박사 논문 이제 축하드리고요. 네. 박사 논문은 주제가 어떤 거였었나요? 아, 박사 논문은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석사 박사는 이제 행정학을 했다고 그랬는데 행정학 분야였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의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근무하는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가 뭐로 삼을까 그러다가 정말 지방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그 기능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 주민을 대리하는 기능이어야 되잖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정말 일해야 돼. 그게 심리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열심히 근무해야지라고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걸 행정 용어로는 행정학 용어죠. 직무열의 혹은 업무열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직무열의. 네, 혹은 업무열의 이렇게 이야기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업무열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업무열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들을 찾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내가 일이 즐거워서 하나? 아니면 돈을 받기 때문에 하나? 이제 그걸 좀 판단을 해보았고요. 우리 지방자치는 지금 지방의원님들이 기초의원님들이 2006년부터 공천제를 하잖아요. 근데 정당이 공천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지방의원에게 대해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 지방의원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그 책임이 결국 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당이 가만히 보세요. 지방의원이 사고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냥 출당시켜요. 그쵸. 그걸로 네. 끝이에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 후보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이런 후보 안 내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냥 출당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스처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건 저는 책임을 방기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정당은 또 지방의원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하지? 그리고 정당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지?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지방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하는 동기 요인, 저희는 그걸 갖다가 한국어로 표현하면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예, 즐거워서 일한다. 그 다음에 보상. 외부에서 이제 돈을 급여를 준다 하는 건 외재적 동기, 외적 동기인 거죠. 그 동기가 정말 업무열의 열의를 영향을 미치나 봤더니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어떤 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동기원을 찾아보니까 유니크한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걸 갖다가 이제 공공봉사 동기, 그래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이라고 해서 PS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PSM? 네네. 공공봉사 동기는 공적인 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동기 요인인데 이 동기 요인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공공봉사 동기가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봉사 동기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나 일하니까 즐거워, 즐거우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라는 거에 영향을 안 미치고 돈을 주니까 열심히 일하지 라는 것도 영향을 안 미치는데 공적인 봉사 동기를 갖고 있는 공공봉사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열의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원을 요즘 지방의원에 대해서 우리 그 국민의힘 정당에서 고시를 봐야 된다,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러잖아요. 자격시험 봐야 된다고. 저는 자격시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조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일정한 테스트는 갖추는 것이 좋겠다. 아, 그거 좀 여쭤볼게요. 네. 교수님, 그 저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정치인들 공천제 시험 봐야 된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천제를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맥락은
공천을 줄 때 시험 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대하게 포장이 되었는데 사실은 시험 본다의 그 기준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걸러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학문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나와요. 이 학력 수준이 높으면 입법 활동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의 효과, 양의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효과를 미쳐요. 연령과 여성과 이런 변수들은 미치기도 하고 안 미치기도 하는데 학력 수준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럼 범죄율하고는 어떨까?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기 요인들,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어.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거주했어. 그래서 오랜 기간 거주했으니까 그 지역에 거주했던 초중고등학교 졸업했어. 그럼 그건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에 부합되는 지방의원을 기본적으로 골라낼 수 있게끔 자격에 대한 어떤 시험을 좀 저는 거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삼성에서 자기들 인재 뽑겠다고 삼성 고시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지방의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대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율과 지방의원에 대해서 불신하는 비율이 3분의 1이에요. 지방자치 필요하다는 비율이 60이면 지방의원을 불신한다. 이거는 지방의원을 신뢰한다. 이게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의원을 불신한다라는 얘기가 큰 거잖아요. 그 불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해소해야만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더 안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기초의원들 정당 공천제 하니까 정당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에 대한 것을 테스트가 됐든 아니면 설문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거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거치니까 결국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건 찬성을 해요. 저도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이번 당대표 되고 나서 신바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당에까지 이게 가고 있어. 여당에서 이제 정책 언팩쇼까지 막 이렇게 지금 여론몰이 하려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 가족 중에 이준석 대표하고 또 저희가 또 가족 중에 동이동창이 있어요. 그러세요? 이게 하나 말씀드리기야 언론에 아마 공개는 안 됐는데. 네. 얘기 듣기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중학교에 전학을 왔거든요. 네. 그래서 딱 전학 첫 온날 딱 선생님이 이제 소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칠판에 세계 지도를 그렸대요. 아 진짜로 딱 그리면서 나 딱 여기서 왔다고. 친구들이 저 뭐야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 정도로 되게 열정과 열망이 컸던 친구로 기억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비단 동창들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보다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어쨌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저기 논문 제목이 뭐였다고요? 지방의원의 예. 아, 이게 좀 이게 그 논문 용어가 좀 복잡해요. 예, 지방의원의 동기 요인에 대한 인식이 업무 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뭐 이렇게 길어요. 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방의원의 동기 요인이 예. 업무 열의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다. 저 석사 박사 논문 쓸 때도 교수님이 네. 짧게 쓰라고 제목. 너무 네. 긴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래도 뭐. 네. 자, 이어서 2012년도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변인도 하셨어요. 네. 그 대변인 하시면서 체크해야 할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들이 저 대변인 역할을 어떻게 잘 맡으셨나요? 어땠나요? 2012년 네. 이게 이제 그 중앙당에도 대변인이 있고 경기도에도 네. 이제 각 지역 정당 각 정당이 지역별로 이제 네. 도당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잖아요. 광역당이죠. 그러니까 그 도당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만족스럽게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도당의 역할보다는 우리나라는 중앙정당 중심이기 때문에 중앙정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거나 보도가 되지 도당에서의 어떤 보도자료를 뿌린다면 도당의 목소리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방지가 받아서 쓰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좀 제가 미약했던 것 같고요. 물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각 지역에
뭐 경기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1개 시군이 있으니까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에서 입장이나 군에서 입장이나 도 차원에서 이야기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정당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실제로 실천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시기가 그 도당의 대변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쉽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부천 행복포럼 공동대표시고 보니까 연탄 나눔 봉사 같은 사진들이 많은데 정확히 어떤 단체인가요? 단체가요? 부천 행복포럼은 예. 사실은 이제 부천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의 시민단체였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곳에는 봉사활동, 정책활동,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있어서 함께하는 나눔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겨울에는 부천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이 연탄을 떼는 곳이 범박동에 있었어요. 범박동. 근데 그 범박동이 이제 개발이 돼서요. 예. 범박동 옆에 개수동인데 개수동. 예. 그 지역이 이제 다 개발이 돼서 이제 부천은 이제 연탄을 떼는 곳은 이제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그리고 그곳에 봉사를 하겠다. 그 때로는 이제 육체적 봉사도 있고요. 또 경제적 봉사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행복을 나눠드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 부천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부천 행복 포럼이라는 명의로 우리 부천의 미래에 대한 아젠다를 세팅하는 그런 포럼 역할도 했던 것이죠. 예, 포럼과 그 다음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 두 가지 중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셨어요. 이게 2012년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 그때쯤이었는데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그게 이제 청와대의 이제 사회통합수석실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저는 사회통합위원회 외부 활동을 하겠다 했던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아젠다 세팅을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회통합위원회라는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 비용,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이 대략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갈등 있겠죠? 있겠죠. 예. 그러면 그게 10조 단위일까요? 아니면 10억 단위일까요? 100억 단위일까요? 조 단위 아닐까요? 네, 246조 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되는 대한민국의 비용이 246조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갈등 비용을 완화시키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 보고서가 있어요. 결국은 이 사회적 갈등, 여기엔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 이념 갈등이에요. 진보, 보수. 그리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OECD 기준으로 하면은요. OECD 전체 나라들 중에서 가장 하위 수준에 속하고 있는 사회 갈등이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는 예.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지수가 0.21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이 0.4고요. 북유럽 국가들은 0.8에서 0.9 정도 나와요. 사회적 갈등 지수가 대한민국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이제 높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높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사회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사회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대외협력 팀장이라고 하는 제 역할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또 전국에 있는 각 지역의 광역단위의 지역의 사회통합위원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회적 갈등이었던 빈부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인연 갈등이 되는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찾아가거나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연구하는 포럼을 연구하는 연구 정책 보고서를 제시하거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각 부처에 보고서를 내게끔 하고 부처가 그 일을 시행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회통합위원회였어요. 아, 이거 예. 어느 단체나 대외 협력 정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다른 데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뽑아내야 네, 네, 네. 되는 거고 성격이 원래 이렇게 활발하거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거나 그런 저는 성격이신가요? 뭐 네. 처음에 아마 사회생활 처음에 할 때나 학창 시절에 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제가 이제 소심하고 내성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도 사실은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통합위원회에 있을 때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만날 때 제가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무원분들이 각 지역을 담당을 하시거든요. 그 공무원들 사무관님들을 제가 이제 통제를 해서 각 지역에 있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그 위원님들 위촉해서 회의도 하고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저희 사회통합위원회가 각 부처에 또 보내요. 이러이러한 회의 결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청와대 명의로 보내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정책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말씀을 조곤조곤 너무 잘하시는데요. 야, 그래서 내년 또 지방선거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대선도 네. 있고 하는데 만 20, 40 42세 때 시작 나가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도전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은 제일 예. 어려운 부분이 선거인 것 같아요. 선출직이라고 하는 게 저는 과거에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제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사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 부천시라고 하는 것이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쵸. 내국인 네. 82만, 외국인 2만 5천, 84만 5천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그래도 거대 도시에 속하는 부천시예요. 그쵸. 부천시의 시장이 됐던 혹은 부천시의 정치인으로 선출직 지방의원이 됐던 훌륭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사람 역할도 요즘은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입장은 아직 유보적입니다. 네. 아, 유보적이다?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더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네. 다음번에 좀 나와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 뭐 불러주시면 제가 여기 보니까 스튜디오도 되게 예쁘고요. 고정 하나 만들까요? 네, 우리 박민사 대장님. 아, 너무 저 말씀 잘하셔서 정식적으로 한번 부천시에 대해서 좀 얘기 현황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네, 우리 부천 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면 제가 네.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또 얘기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저희가 릴레이 추천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이재진 교수님 전 의원님께서 이분만큼 한번 소개되어야 된다고 뉴스 대장이 한번 나와서 사람들한테 좀 공개되어야 된다. 누구 있습니까? 한번 추천해 주신 분. 예. 아, 부천에 모실 수 있는 분으로. 아, 부천에서요? 예, 모실 수 있는 분으로. 부천에서 예. 모실 분이요. 지금은 이제 정치를 하지는 않으시지만 이거 어디 대본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예. 제가 정치하는 분야로 제가 사람을 좀 국한을 조금 해서 보면 예, 예.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강원도 강릉에 있는 카톨릭 관동대학에서 이제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강일원 박사님이라고. 강일원 박사님. 네네. 그러면 뭐 부천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쨌든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니까. 아니 강원도 계시는데 어떻게 부천 오시는 아, 지금 거예요? 지금 부천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연락처 전화 통화 해주세요. 네, 드릴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좀 모시고 싶어요. 다음 주에 우리 또 임혜규 전 의원님 나오시고 하는데 네. 좀 그간에는 저희가 여당 의원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나왔는데 이게 좀 그래도 공정하게 저희가 또 공정함이 유쾌함을 더하다가 저희가 키워드거든요. 아, 네네네. 공정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을 통해서 한번 제가 국민의힘 의원분들 좀 모시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섭외 담당입니까? 하고 네, 저한테 네네. 연락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시죠. 우리 대장님께서 예. 또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여기 예. 함께하고 계시는 젊은 또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보기 좋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MBS 방송국이 정말 예.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주민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또 같이 취합해서 정치를 하거나 또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또 따끔하게 또 조언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앞으로 더 크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야, 이상 내공 있으신 이재진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뵐게요. 네.